자, 이번에는 EOS M6 마크 2의 터치웨이프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88부각기 100이라는 굉장히 넓은 영역에서의 AF를 지원하는 기종인데, 정자식 풀터치 방식 기반의 터치스크린을 이용해서 측하점 변경에 상당히 AF 영역을 변경하는데 상당히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는 기종이 되겠습니다. 일단 보시는 바와 같이 88 곱하기 100% 부분에 대한 AF를 터치를 통해서 상당히 빠르게 이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손으로 셔터를 누르고 한 손으로 AF 측과점을 변경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뛰어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기능을 이용을 하실 때에는 연속 AF를 설정으로 해놓게 되면 조금 더 편리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서는 제 손에서 조금 가리지겠지만 AF 영역이 지금 제 손을 굉장히 기민하게 잘 따라와 주고 있습니다. 손을 굉장히 빨리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빨리 따라와 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도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전작, EOS M6는 물론이고 80D나 이런 시스템에 비해서도 조금 더 속도가 부드럽고 아주 쾌적하게 따라와 빨라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상당히 편리한 AF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고 AF 영역을 변경하는데 칩샷키를 이용해서 굉장히 세밀하게 변경할 수도 있지만 워낙에 넓은 영역을 지원하기 때문에 빠르게 이동을 할 때에는 이렇게 터치를 통해서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고 터치 셔터를 켜게 되면 측과점 변경과 동시에 AF를 촬영을 바로 진행하는 터치 셔터 기능도 함께 사용을 할수 있다는 점, 그리고 연속 AF에 대한 설정과 해제, 그리고 AF 방식까지도 스팟 AF 약간 더 작은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을 이용한다고 해도 충분히 뛰어난 성능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AF 포인트가 제 손을 따라오는 능력 자체가 굉장히 빠르고 뛰어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AF에 대한 실질적인 검출 능력, 그리고 EFM 렌즈들의 AF 성능, 그리고 AF를 사용자가 원하는 곳에 맞춰서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모두 아주 좋은 수준의 AF 성능을 겸비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만족하는 그런 성능을 갖춘 기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